오피셜 재산 93억, 대한민국 정치인이자 가수 겸 기업인 겸 유튜버. 자신은 축지법, 공중부양 등의 초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IQ 430의 천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허경영입니다. 내 눈을 바라봐. 그는 과거 굵직한 선거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해 비현실적인 말도 안 되는 정책들과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무슨 일일까요?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전과 다른 미묘한 온도차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재평가를 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선거철마다 세상에 뜨거운 관심을 받는 허경영 총재가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또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올해 4월 7일에 있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 15대,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파격적인 공약으로 세상을 놀라게 한 허경영 총재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기존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공약들로 선거판에 뛰어들었는데요. 허경영의 공약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째, 국민에게 특급수 제공, 오염이 심한 팔당댐 취소한 대신 북한산 지하 안반수를 제공해 생수의 질을 높이겠다고 합니다. 둘째, 국민 18세부터 150만원씩 지급, 서울시 예산을 70%나 감축해 국민 배당금을 150만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셋째, 결혼정책. 이 정책은 정말 신세계입니다. 통일부와 여성부를 없애고 결혼부를 창설하고 미혼자에게 매월 20만원의 연애수당과 결혼하면 결혼수당 1억원 지급, 출산하면 5천만원 지급, 전업주부에게는 월 100만원을 지급해 세계 최저 출산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겠다고 합니다. 허경영 총재의 상상도 못할 공약은 현실성이 없다며 냉소적인 반응뿐일 줄 알았는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극히 일부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허경영의 예언이 들어맞고 그의 지난 대선 공약들이 하나둘씩 실현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예언했고 새누리당 해체가 비슷하게나마 실현되었고 무엇보다 포퓰리즘의 끝판왕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의 복지 공약들이 최근엔 여야 할 것 없이 앞다투어 그의 공약과 비슷한 내용으로 정책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인데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재평가되는 허경영, 한국의 노스트라다무스, 이 모든 것을 꿰뚫어본 현자, 허경영 예언 대통령은? 이라는 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명 허스트라다무스 허경영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하지만 잦은 성추행 파문, 초호화 롤스로이스, 700평의 하늘궁, 법의 허점을 이용해 여성 후보 77명 등록으로 보조금 8억을 챙기는 등 그의 뒤에는 수많은 의혹들이 뒤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굵직굵직한 선거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허경영, 허스트라다무스가 될지 목마른 관종으로 남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투브였습니다.